인간의 심리란 참으로 오묘합니다. 이러한 오묘한 인간의 심리를 잘 드러내는 게 바로 페리시온 콤플렉스인데요. 페리시온 콤플렉스는 정식적으로 심리학에 등재된 용어는 아니지만 나르시스트의 심리를 가르쳐주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페리시온 콤플렉스는 19세기 프랑스 극작가 페리숑 씨의 여행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연극에서 주인공 페리숑은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그런 그를 아르망이라는 남자가 구해줍니다. 페리숑은 처음에는 아르망에게 고마워했지만 점차 아르망의 도움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기는 말에서 떨어졌어도 별로 다치지 않았을 거라며 자기는 이미 절벽에서 떨어지려 했을 때 나무를 붙잡으려 했었고 그러던 차에 아르망이 손을 잡아준 것 뿐이라고 하죠. 그러다 페리숑은 빙하에서 미끄러질 뻔한 다니엘이라는 남자를 구해줍니다. 그러자 페리숑은 자기가 다니엘을 구했다며 자랑스러워하죠. 다니엘은 이런 페리숑의 마음을 이용해 페리숑을 치켜세워줍니다. 그러자 페리숑은 딸의 사육감으로 자신을 구해준 아르망이 아닌 자신이 구해준 다니엘로 내세우고 딸에게 다니엘과 가깝게 지내라고 하죠. 페리숑은 처음에 아르망이 자신을 구해줬을 때는 고마워하지만 점차 아르망의 도움이 필요 없었던 것처럼 여기고 나중에는 아르망의 선의마저도 의심하게 이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자신의 저서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거나 신세를 지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고마움을 모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도 있다. 그것은 아마도 도와준 사람들에게 빚을 진 기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는 자신이 도와준 사람을 좋아한다. 우리의 선행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이 두고두고 기억하리라 확신하면서 말이다. 미성숙한 인간일수록 페리숑 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은 페리숑 콤플렉스에 빠져있을 때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고 또 주변의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현명한 인간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애정을 주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애정을 주지 못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줍니다. 사랑받고 도움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헌신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합니다. 영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의 마츠코도 그러합니다. 마츠코는 작가 지망생 테치아를 만납니다. 하지만 테치아는 마츠코에게 돈을 벌어오라 시키고 함부로 대하죠. 그러다 테치아는 기찻길에 뛰어들어 죽고 맙니다. 테치아가 죽었을 때 마츠코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타케오와 불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케오는 테치아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마츠코를 만난 것뿐 마츠코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결국 마츠코는 타에코에게도 버림받게 됩니다. 이후 마츠코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많은 돈을 벌지만 동거남 타모치에게 돈을 빼앗기고 결국 마츠코는 타모츠를 죽이고 맙니다. 타모츠를 죽인 마츠코는 자신도 죽으려 마음먹지만 그런 그녀를 말린 이발사 켄지와 같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마츠코는 타모츠를 죽인 일로 경찰에 붙잡혀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마츠코는 켄지가 자신을 기다려줄 거라 생각하며 기분 좋게 출소하지만 켄지는 이미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자식까지 둔 이후입니다. 좌절한 마츠코에게 과거 제자였던 류가 나타납니다. 류는 과거에 자기가 훔친 돈을 마츠코가 훔친 것처럼 몰아가서 마츠코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렸던 인물인데요. 다시 나타난 류는 야쿠자가 되어 있었고 마츠코는 류에게서도 맞으며 살아갑니다. 이에 마츠코의 친구인 메구미가 마츠코를 도와주려 하지만 마츠코는 메구미를 밀어냅니다. 사실 마츠코는 자수성가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메구미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메구미의 진심과 호의를 거절하고
다시 류가 있는 지옥으로 걸어들어가죠. 그렇게 마츠코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류에게 헌신하고 결국 류는 사고를 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츠코는 류가 출소하기만을 기다리고 류를 만나러 가지만 류는 그런 마츠코를 때리고 멀어집니다. 이런 마츠코의 헌신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헌신할 대상이 없는 마츠코는 망가져갑니다. 마츠코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허름한 아파트에서 커다랗게 살이 찌고 씻지도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메구미가 마츠코를 도와주기 위해 명함을 내밉니다. 메구미는 마츠코를 진심으로 도와주고자 했죠. 마츠코는 메구미를 밀어내고 메구미가 준 명함까지도 버리지만 한참 후에 마츠코는 다시 살아갈 결심을 하고 메구미가 준 명함을 찾아 잔디밭을 헤맵니다. 그러나 결국 마츠코는 누가 봐도 이상한 몰골을 하고 있었던 탓에 중학생이 휘두른 야구 방망이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렇게 마츠코는 돌려받지 못할 헌신만 하며 인생을 살았고 상처만 아는 채 죽고 맙니다. 마츠코는 이렇듯 페리숀 콤플렉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츠코에게도 마츠코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구미가 그랬죠. 또 마츠코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메불망 마츠코가 돌아오기만을 바랐던 동생 쿠미가 그랬죠. 마츠코는 가족과 메구미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츠코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했던 사람들은 마츠코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메구미와 여동생 쿠미였습니다. 하지만 마츠코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남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헌신을 하고 인생을 갈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들의 진심을 무시하거나 의심하고 자신의 호의를 받아 먹으려는 남자들에게 상처만 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영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생의 가치는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뭘 받았는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뭘 주었는가로 정해지는 거야.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주는 것만큼 또한 자신이 존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마츠코를 슬프게 그리기보다는 사랑을 준 마츠코의 삶을 아련하게 그리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마츠코는 맞아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외톨이보다는 나 라고 말하지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가 낫고 혼자보다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게 낫습니다. 마츠코가 만일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마츠코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영화의 백미는 마츠코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결심을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순간 마츠코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결심을 한 순간 갑작스럽게 마츠코가 죽는 것에 있습니다. 이 장면이 말하는 것은 인생은 당연하게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그보다 더 짧게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대한 페리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페리숀 콤플렉스인 사람을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페리숀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사기 범죄의 타겟이 되는 이유에도 페리숀 콤플렉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전통사회와 달리 요즘은 자식들이 각성을 해서 부모와 독립을 하면서 자식들은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나르시스트 부모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스트 부모는 페리숀 콤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호의를 베푸는 자식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자식이 주는 호의를 고마워하기보다 후려치기하고 의심하려 들어서 버티지 못한 자식이 멀어지고 그로 인해 정작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자식과 멀어지는 바람에 나르시스트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 사기꾼의 타겟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페리숀 콤플렉스에 빠진 나르시스트 인간의 삶의 끝은 고독입니다. 이렇듯 페리숀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함부로 대한 상대가 각성을 해서 멀어지게 되면 고립이 되고 그 후에는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리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마운 것에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자신에게 가혹하게 구는 상대에게 인정을 받고 그 상대에게 맞추려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높을수록 자신을 도와준 사람보다 자신이 도와준 사람에게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인생에서 해피엔딩이란 막연히 버틴다고 해서 참는다고 해서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츠코는 뒤늦게 잘못된 페리숀 콤플렉스를 극복해보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거란 믿음을 버리고 하루빨리 페리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인간관계에서 존중을 받고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과의 피드백을 통해 안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페리숀 콤플렉스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면 사실 그 시점에 당신에게 페리숀 콤플렉스가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페리숀 콤플렉스를 최대한 벗어나고 또 페리숀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며 안전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페리숀 콤플렉스에 벗어나기만 해도 인생의 반은 보람차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